식품 안전 정보 바로잡기. 전자레인지는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로 식품의 물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만들었는데요. 일반 가열 방식은 식품의 표면부터 가열되지만 전자레인지는 식품의 겉과 속이 동시에 가열되므로 조리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 용기 사용이 제한되거나 화력 조절이 용이하지 못한 몇 가지 단점도 있지만 편리한 장점이 훨씬 많아 애용하게 되는데요. 영양소 손실은 조리 온도가 높고 조리 시간이 길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식품의 물분자를 이용해 열을 발생시키고 조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정보. 알면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식품 안전 정보원.